부산 사하구. 진주 참사 열흘 후 또 한 번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던 서모 씨는 3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아왔습니다. 최근 증상이 심해져 주민신고가 잇따르자 치료를 권유하기 위해 목포에서 누나가 찾아왔다가 그만 희생된 겁니다. 서모 씨 역시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양반이 뭐 이사 온 지가 한 1년 됐는데 네. 처음에 와서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인사도 잘하고 밥도 하면서 이사가지고 뭐 좋게 지내자면서 밥도 하면서 사주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잘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처지더라. 서모 씨에겐 범행 전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 옆집 이웃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저번에 집에 한번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배를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니 왔다 들었노 이러면서 이 새끼가 이러면서 목을 잡고 막 치는 크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저하고 한바탕 했답니다. 6개월 전부터 서모 씨는 동네 주민들이 알아챌 만큼 빈병으로 벽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행동들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급성기 환청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그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쪽편과 반대편. 예.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입원을 거부했던 것일까. 먼저 격리실에 가서 묶여 있었거든요. 예, 그 방의 모습이에요. 이정화 대표는 8번의 강제 입원을 경험했습니다. 폐쇄 병동에 격리되기도 하는 입원 치료는 환자들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녀가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 운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더 악화돼요. 갔다 와서. 입원 치료하면 나와서 나와야 되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자살 충동은 더 심해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와요.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감금되잖아요. 그 안에서 학대받았어요. 현장에서 상담하는 이들도 입원 치료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치료라고 저도 얘기하면서 입원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과연 나라면 여기에 입원해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긴 시간을 뭐 한 달을 보름을 견딜 수 있을까? 이정하 대표는 국내의 정신건강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사무실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는 증상이 재발해 급성기를 맞은 당사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위기 쉼터입니다. 과거에 강제 입원 트라우마나 기존의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이 안 좋으니까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또 강제 입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했던 거는 그 중간의 시스템이었어요. 취재진은 이곳에서 위기 쉼터를 경험한 두 명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자해를 했었어요. 허벅지랑 팔에. 그리고 죽으려고 방에다 줄을 매달아놨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올 수 있냐, 차라리 쉼터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죠. 급성기 증상으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조현병 당사자. 위기 쉼터에서 동료들과 고통을 나누며 순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틀 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 한 2, 3일 있는 이 쉼터. 일종의 약의 무관이죠. 예.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외양은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지 너 지금 위험하니까 당장 나한테 결박당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외양이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때로 사람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인력이 인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흥분해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한 명의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로 안정을 시키고 다른 활동을 권유하거나 하면은 그때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60명을 돌봐야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격리실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